안녕하세요. 재훈TV의 재훈입니다. 오늘 척추현상 맵 할 건데요. 재밌게 볼 자신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전입니다. 저번에 척추현상 맵 했던 거 그 반응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한번 바로 보도록 해볼게요. 김재훈 유튜브입니다. 어? 뭐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려오네? 어디가 문제일까? 한번 내가 찾아보자. 한번. 찾았다. 저 물이 트릭이네. 물이 트릭이었어. 와, 나 처음에 진짜 깜빡 속았다, 진짜. 여기서 보면은 뭐가 트릭일까 했는데 저 물이 트릭이었네요. 신기하다. 위에서 보면 좀 더 정확하죠, 이렇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 뭐지? 네모? 뭐야? 뭔가 네모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 가운데 게 좀 뒤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앞에 네 개 따로 뒤에 네 개 따로 평지로 돼 있나? 아 그래, 평지네.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은 위치에 있었구나. 근데 나 네모로 보였어. 앞에 세 개가 앞에 있고 뒤에 세 개가 뒤에 건데 왜 올라가 있는 것 같지? 저 뒤에 게 아마 동그라미가 더 큰가 보다. 뒤에 게 동그라미가 더 크고 앞에 게 좀 작아가지고 이게 원근간 이용해가지고 만든 건가 봅니다. 자, 다음 걸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고. 어? 뭐지? 뭐지 이거? 이거 하윤우 씨가 만들었나? 아 하윤우 씨랜다. 최윤우 씨가 만들었나? 마술사분이 만들었나? 마법사인가? 봐보자. 궁금하다 이것도. 아 이것도 원근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좀 넓겠죠? 딱 봐도 넓어 보이네. 안 가도 넓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소 10칸 이상은 돼 보이네. 아 이게 원근감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게 맞네요. 약간 이거는 좀 마인크래프트 건축을 이용해서 착시현상을 한 게 티가 납니다, 이 맵은. 그 다음은 어? 뭐야, 꽈배기야? 뭐지? 자, 여기서 따라다라단 딴따 막혀. 따라라라다 막혀. 아 재밌네. 이런 건 하는 나도 재밌다. 마인카트. 이거 그건데? 나 계속 꼬라보는 싸가지 없는 악어 아닌가? 악어가 아니라 공룡 아닌가? 타보자. 움직이네? 움직이는데? 자꾸 꼬라보네? 움직여 움직여. 진짜 움직여요 여러분들. 존나 꼬라봐 나를. 나 계속 쳐다봐 얘. 뭐야? 계속 쳐다봐. 움직이는 것 같아. 뒤돌아보. 뭐야? 뒤돌아본다. 뭐야? 계속 나 쳐다봐. 뭐야? 뭐야 봐. 와 되게 신기하다 여러분들. 좀 애매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눈 깜빡깜빡 하면서 보세요. 눈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보면은 얘가 실시간으로 나를 이렇게 꼬라보는 게 보입니다. 오! 뭐야? 색깔만 보면 앞으로 가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 다시? 색깔이 살짝 멈춰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뒤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저는 좀 많이 가야 되는. 잠깐 너무 많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죽자. 죽으면 다시 돌아오겠지. 아이씨 여긴 어디야? 여기 있네. 리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애를 위해서 만들었나 보네. 뭐야? 나 여기 블록이 하나 있는데?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거 진짜 놀랬다 이거는. 와 다음은 이거 뭐지? 뭐야. 우와 숨겨져 있구나 이게. 우와 이렇게 따라와. 검은색 양털이랑 해서 이용해서 잘 만들었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와 빙글빙글 돌아. 밑에 거 빙글빙글 돌고 있어 색깔이. 우와 돈다. 신기하다. 이건 뭐지? 약간 이게 또 선이 약간 안 맞은 것 같은데 맞다는 건가? 그런 거 같네. 선이 살짝 안 맞는 거. 빨간색 선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보면 맞네. 살짝 삐뚤어진 것 같은데 안 삐뚤어졌네. 두 번째 거
아, 이런 건 많이 나온다. 어, 이건 잘 만들었다 되게. 근데 어,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티가 안 나. 아까 몇 개는 티가 났잖아요. 이건 티가 안 나. 아, 이건 그냥 위로 올라가져 있는 거네. 물만 이렇게 높이 만들었네. 어, 이거 맵 잘 만들었다 이거는. 오, 뭐야, 그건가 보다. 이게 피라미드처럼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은 똑같은 평지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 신기하네. 아, 이거 그건가 보다. 공중에 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공중에 떠 있지 않다. 어? 아, 공중에 떠 있진 않는데 살짝 떠 있는데 우리가 볼 땐 엄청 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만큼 떠 있진 않다. 그림자를 이용한 착시 현상이죠. 마지막. 이건 뭐지?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 어? 어? 뭐야, 하얀색은 점점 작아지는 게 맞는데? 이거는 무엇을 위한 착시 현상일까? 이거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무엇을, 어떤 착시 현상을 말하려고 했던 건지, 예,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오야, 이거, 아, 이거는 그냥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이루어진 평지 맵인데 뭔가 네모가 보이죠? 그림자를 통해서. 아, 신기하다 이것도. 어떻게 이런 건 또 어떻게 만들었대? 우와, 이거 뭐야? 어, 밑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림만 있는 것 같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올라와져 있구나 얘가. 어, 신기하다. 어, 이번 거 맵 퀄리티 좋다. 여기서 보면은 밑에 있는 것 같아. 이게 오히려 약간 올라와 있는데 이게 밑에 빠져 있는 느낌이야. 근데 얘가 올라와 있다는 거. 한번 다른 것도 봐보자. 어, 재밌다 이거. 이거 많아서 좋다 이것도. 어, 어지러워.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위에였구나. 아래인 줄 알았는데. 오야,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다 똑같은 건축물인데 보는 거에 따라 다르다는 건가? 어, 고 업. 우와. 우와, 착시 현상보다는 약간 더 신기한 느낌인데? 오. 어떤 착시 현상인지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 약간 둥그렇네. 여기가 이렇게 둥그렇고 여기는 좀 밝네. 뭐 그런 걸 노린 건가?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신기했어. 다른 것도 신기했지만은 이거 되게 신기했어. 참신해가지고 신기했어. 참신해가지고. 오, 좀 무섭다. 저기 마지막에 귀신 사진 있었으면 좀 놀랄 뻔. 이렇게 해서 오늘 착시현상 맵들을 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저번에보다 좀 더 참신한 게 많아서 진짜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지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